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우 흐름을다 센서 스팀입니다. 2022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참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벨그로드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 러시아 군단을 그저 반체제 조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군이 아닌데 우크라이나군이라고 표기를 하냐고요. 자유 러시아 군단은 우크라이나군 소속입니다. 러시아인이었지만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지휘하에 활동하는 군부대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크라이나군 소속의 외인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유 러시아 군단은 러시아 의용군단과 협력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러시아 본토가 바로 벨고로드 주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도시였죠. 5월 22일 아침에 두 대의 탱크와 한 대의 장갑차, 아홉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분견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그레이브론이라는 마을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레이브론 마을까지 점령한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자유 러시아 군단은 탱크를 활용하여 국경 초소를 공격하며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근처에 핵무기 저장고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11km 안까지 접근하면서 핵무기 저장고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한때 돌았습니다. 러시아는 그레이브론의 소기령을 내렸고 벨고르드 전역에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는데요. 자유 러시아 군단의 공격 이후 피난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레이브론을 점령한 상태는 아니고 러시아군의 반격이 이어짐에 따라서 서폭 후퇴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러시아 본토에서 러시아군의 상대로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러시아에 심어주게 되었죠. 사실 투입된 병력이 중대 2개 규모인지라 이것이 대반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평양 전쟁 때의 둘리틀 폭격대처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현재 바흐무트가 함락이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선의 상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리틀 폭격대 때의 미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불가능할 것 같은 작전을 성공시키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를 치솟게하여 이것을 선전전에 적극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고 앞으로 있을 대반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지상군의 직접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핵공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2차 동원령을 발동시켜 이 전쟁을 더욱 확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벨고르드 공격에 대한 여파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6월 1일 이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완전 철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대표인 프리고진은 5월 21일에 바흐무트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5월 25일부터 바흐무트에 대한 통제권을 러시아군에게 넘긴 다음 6월 1일까지 전선에서 완전 철수하여 2개월 동안 휴식과 재편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도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전투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어 재편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바흐무트 전투는 러시아군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주변에서는 제한적으로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넓게 포진하여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쿠판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22일에 쿠판스크 방향으로 제한적인 지상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쿠판스크에서 북동쪽으로 13km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공적이지 못한 공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3번의 공세를 격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레민나 지역에서도 전투가 발생했는데요. 크레민나 남쪽 13km 지점에서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버디브카 지역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디브카에서 남서쪽으로 약 11km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집속탄으로 폭격을 가하면서 진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